같이 하는데요. 아저씨가 홀에서 일하고 아줌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세요. 점심때 가면 자리 없어요. 이 집이 유명한 게 두루치기 같은 김치찌개 때문인데 건더기가 많은 게 두루치기 같으면서 또 국물이 있거든요. 그래서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맛이 끝내주는 게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. 진짜 맛있어. 맞아 맞아. 그죠? 그 집은 소리도 되게 맛있어요. 국물이 많지 않으니까 바글바글 소리도 더 큰 것 같아요. 아 소리 봐요. 소란스러울 정도로. 바글바글 끓으면 김치랑 돼지고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. 쌈 싸 먹어도 맛있어요. 밥에 비벼서 그렇지요. 먹어도. 아 좋죠. 아 밥그릇 큰 걸로 바꿔야겠네요. 끝내줘요. 끝내주겠다. 아 참 라면 살이 빠지면 섭섭하죠. 라면 사리에 국물이 촉촉하게 배어서 말하니까 또 먹고 싶어 죽겠네. 진짜 맛있다니까요. 한번 가보세요. 어떻게 가요? 어떻게 가야 돼요? 아 어떻게 가냐고요? 네. 제가 가르쳐 드릴게. 아 바로 여기 앞이에요. 여기 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오나요? 차 조심하시고요. 오른쪽에 있어요. 아 바로 아 안 꺾네. 약국만 찾으면 되겠네.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빈 자리가 없습니다.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? 진짜 맛집인가 보다. 아, 그러네. 점심시간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음식이 있었으니 아... 양재동 골목에서 12년째 사랑받고 있다는 두루치기 김치찌개입니다. 라면 여기 내가 온 지가 지금 8년째 이 김치찌개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그 맛이라서 이제 8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. 찬바람 불면은 얼큰하고 개운한 맛이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럴 때 김치찌개 먹으러 자주 옵니다. 그럼요. 찬바람 불면 뜨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나죠. 그래서 이맘때 먹는 두루치기 김치찌개가 더 맛있게 느껴지나 봅니다. 뭐니 뭐니 해도 뭐 두루치기 김치찌개는 간질 쌀밥에 새콤한 김치 두툼한 돼지고기 올려 먹어야 제맛이죠. 아, 뜨거운 고기에다가 김치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사삭사삭하고 식감이 끝내줘요. 그리고 요 꼬들꼬들 살짝 삶은 라면 사리가 빠진 섭섭하지요. 살짝 삶은 라면이구나. 얼큰 새콤한 국물이 밴 라면을 호로록 호로록 먹는 재미. 그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? 아. 자박자박한 그 국물을 먹으면 김치찌개고 그다음에 건더기를 먹으면 두루치기고 아, 두 가지를 다 먹는 거. 김치찌개지만은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육수도 고기국물처럼 아니 고기 적응을